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 전공 20학번 원혜린. 저는 바이올린 전공 20학번 최성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학번 성악과 소프라노 이하린입니다. 저는 22학번 기악과 피아노 전공 김소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악과 첼로 전공 임가은. 저는 기악과 바이올린 전공 백세연입니다. 하나, 둘, 셋. 안 하냐고. 할게.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21학번 김예진. 저는 기악과 트럼번 전공 이동기용이라고 합니다. ENTJ, 대담한 통솔자. 상상과 호기심이 많음. 이건 좀 맞는 것 같아. 좀. 약간 관종기. 관종기 좀 있어. 남들 앞에서는 프로페셔널,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몽상가. 남들 앞에서는 그렇게 보이고 싶어 하고, 혼자 있을 땐 또 막 말도 안 되는 상상 막 많이. 아, 정말요? 언니 음악 할 때 좀 되게 도움 많이 되겠다. 저는 상상력이 없어서 교수님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니, 무슨 색깔이 떠오르니, 이 부분에서 넌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꼬작 여쭤보시면 전 ESTP,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잘 하지 않고 현재지향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건 맞아요. 이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왜 지금 나중에 걸 미리 걱정을 하냐. 지금 연습이나 열심히 하고 나중에 뭐 미래에 있을 걸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이론 공부보다 직접 뛰어들어 체험을 통해 경험하는 것을 더 선호. 맞아요. 그냥 글로 보고 읽는 것보다 내가 직접 몸으로 해보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느껴지는 게.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주어진 업무나 책임을 끝까지 완수. 맞는 거 이거 진짜 맞다. 아예 너무 뻔뻔한 컨셉인가? 모든 유형 중 가장 솔직함. 근데 이게 편한 것 같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겉보기에는 차가워 보인다. 근데 저 차가워 보인다는 소리 좀 많이 들어요. 네, 인프피의 특징을 봐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걸 즐거움. 이건 제가 너무 많이 목격해가지고. 아, 그래? 비도덕적인 것에 민감하게 반응? 그치. 살짝 연주회장에서 벨소리 울리는 거 이런 거 진짜 이해 안 가요? 그거는 그쵸. 저 모두 전원을 꺼서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어하는 느낌. 나도 너무. 너도 맞아? 나도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연주자 하길 잘했어. 맞지. INFJ. 이상주의적이고 완벽주의적 성향을 추구합니다. 편집할 때 확실히 그러는 것 같긴 해. 아, 편집자세요? 모든 사람에게 다정다감, 친절, 호감. 아니, 나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어쩌라고? 사회적 불의에 민감하고 높은 도덕관념을 지니며 평등을 중시함. 불의는 못 참지. 참으세요. 행동하기 전에 시뮬레이션 100번 함. 진짜. 한 2조 5억 번. 중요한 걸수록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예측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는데 뜨거운 논쟁을 즐기는 변론가였는데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건 맞는 거 같아. 아니 무슨 소리야. 순둥순둥 그 자체. 뭘 해도 다 평균은 하는 이유? 다 평균은 하지. 근데 악기도 웬만한 건 다 할 줄 알잖아. 두뇌 회전이 빠르면 직관력을 이용해 어떤 사안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남. 이거는 인정. 근데 확실히 일단은 순간 이해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면 우리 이렇게만 봐. 나 정신이 막 찍힐 것 같아. 나 좀 정신 산만한 거 맞는 거 같아. 맞아. 진짜 맞아 근데. 제가 오지랖. 오지랖 좀. 진짜 맞아. 너로 보여. 진짜 맞아. 아니, 자기 주장이 없진 않아. 없진 않은데 내 주장이 있다가도 남 말에 맨날 설득되는. INTP가 언니라서. INTP가 나라서? 응. 그럼 좋지. INTP. 인간에 관심이 없어서 그 말 기억 못하는 거야. 관심은 진짜 없긴 해. 난 나한테만 관심 있어 좀. 개인주의자? 좀 개인주의자 맞는 것 같아. 어차피 죽을 때 혼자 죽어. 호불호가 뚜렷함.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 아, 계획을 짜는 과정만 재미느끼고 실제로 즉흥. 맞아. 맞아. 내가 갑자기 어느 날 누가 케이크를 굽는데 재밌어 보이는 거야. 오븐이랑 빵틀이랑 밀가루랑 방울분을 다 사가지고 6개월 넘게 베이킹 했어. 이미지 상상도 하는 편인데 작곡가 정보도 찾아보는 스타일. 근데 이제 작곡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곡을 듣는다던가 그러면은 나한테 없는 기억이 막 떠올라. 혹시 전생에 가지고 있던 기억인가? 막 이러면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상상을 해가지고 아 여기서 이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이걸 곡으로 이렇게 써볼까? 이런 느낌? 나는 연주할 때 작곡가한테 뭔가 빙이 된다는 느낌. 이런 생각하고 곡을 쓰지 않았을까? 하면서 그 스토리를 만들어서 연주를 했었어. 그럼 내가 곡을 줬어. 그럼 나처럼 빙의를 해서 연주해줄 거야? 생각을 하고서. 너무하다.
나는 막 곡 조사도 막 엄청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냥 곡에 대한 인상으로 만드는 것 같아. 나는 이미지를 상상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타입. 일단 막 교수님들 레슨 선생님들 받으면은 막 아 여기는 뭐 되게 새벽에 잔잔한 호수처럼 쳐야지 막 이런 거 말해주면 그 새벽에 잔잔한 호수를 그림을 못 그리는 거지 약간. 예전엔 오히려 상상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막 외우기 바빠서 이게 진짜 N과 S의 차이인 것 같은 게 나는 막 상상의 나를 여기 어쩌다가 이렇게 작곡한 거지? 이러면서 이제 대충 일주일 간격을 봤잖아. 그럼 레슨 끝난 날은 약간 교양 과제도 있고 그쵸, 아니면 그쵸. 이런 과제 같은 것도 있잖아. 그거를 빨리 끝난 직후에 빨리 해놓은 거야. 레슨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 데크레슨 그치 너 데크고 연습량은 크레슨도 되게 약간 대충 그 정도는 짜나. 교수님이 이제 좀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키포인트가 분명 진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하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매일 연습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고치려고 하는. 레슨 다음날 다다음날 까지는 이제 뭐 한 달 뒤에 칠 거 미리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고 전날은 딱 그날 할 거만 집중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 막 구체적으로 써가면서 하진 않고 D-6, D-5 이렇게 계획을 하지만 실천을 그때 하고 싶은 거 해가지고 그때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이거 가져가야지 이래가지고 이거 가져가는 편. 레슨 받은 거 일단 그날 받은 거 정리 다 하고 교수님이 뭐 어떻게 다음에는 이걸 더 해와라 말씀하신 거를 뭐부터 할지는 정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단계를 정해놓고 그래서 이틀 안에 곡 읽는 걸 끝내고 이틀 안에 뭐를 끝내고 뭐 이틀 안에 음악을 만드는 걸 끝내자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대략적인 계획만 가지고 연습을 했었어요. 그냥 오늘 내가 곡을 쓸 수 있는 만큼 쓰고 와 오늘 좀 많이 썼다 하는데 다음날 곡이 안 써서 아 내일에 내가 쓰겠지 이렇게 해서 레슨 가는 거 아니야? 어? 어떻게 계획을 하지? 곡은 계획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쓸 때는? 그럴걸? 저는 교수님께 혼나서 오는 것보다 그냥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아, 공부를 떨어지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결과가 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혼날만 했지. 억울해, 막 서러워 약간 이런 느낌은 거의 안 든 것 같아요. 혼나서 서러운 것보다 내가 못해서 내 자신에게 약간 화나고 서러운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작곡이니까 아, 곡 더 잘 써야지 이런 느낌? 언제부터 잘못된 거지? 내가 아까 뭐 말을 잘못해서 선생님이 기분이 나쁘셨나? 끝나고 나와서 우울하다. 분명히 연습은 완벽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왜 선생님 옆에서 안 되는 거지? 다음에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냥 눈물부터 차올라. 눈물이 차올라서 곡을 들고 나는 살짝 이제 연습할 때 그래서 최악을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연습해야지 이러면서 연습을 하고 이제 무대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냥 내가 연습한 거 하고 나와야지. 맞아. 이미지 트레이닝 진짜 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틀리면 사람들이 나보고 웃으면 어떡하지? 부터 사람들이 내 연주를 다 봐주러 온다고? 망치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망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3일 전에 해요. 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약간 생각을 해놓고 한 이틀 전부터는 안 망해. 절대 안 망해. 왜냐면은 다 예측했거든. 많이 틀리는 구간이나 못하는 부분을 다 생각을 해놓지. 겁나 잘해야지. 완전 아 겁나 잘해야지? 찍고 와야지. 자신감의 차이는 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떨리는데 약간 평소에 안 됐던 거? 생각이 나는데 앉아서 치기 전까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 무대를 성공적으로 끝냈을 때의 모습? 약간 그런 너무 신기하다 나왔을 때 막 그런 거. 저는 이렇게 막 무대 직전에 너무 떨리잖아요 솔직히. 아 이게 어차피 여기 무대에 앉아있는 심사위원들이랑 관객들을 다 내 밑이다 내가 짱이다 약간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슨 끝나고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이제 아 몰라 열심히 하다가 되지만 그 순간은 이제 노력한 것과 이게 막 지나가면서 그냥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면 돼서 그건 충분히 잘 해주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연주 많이 망쳐봤으니까 그 기분을 아니까 이제 그래도 이제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지만 속으로도 살짝 어떻게 허무하겠다. 저는 위로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위로하는 방식이 나도 망했어. 위로해주면 나도 같이 슬프고 난 내가 망쳤을 때 생각이 나는 거지 나는.
나도 진짜 저번에 망했을 때 뭐 약간 이랬는데 이런 게 생각이 나는 나는 그냥 야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해 끝이야? 근데 만약에 안 망쳤는데 망쳤다고 울고 있어 그러면 그냥 집 가지 지 알아서 하겠지 약간 나는 조언을 해주는 게 뭔가 진실된 친구? 아니면은 내가 진짜로 봤을 때는 진짜 괜찮았다 저는 약간 어떻게 괜찮아? 이러면 야 너 그래도 좀 힘들었겠다 이러면서 좀 속상하지 그냥 다음번에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약간 이 정도 저는 뭔가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멍석 깔아줘서 잘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옆에 붙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해 얼마나 내가 신났냐에 따라서 시키는 게 재밌으면 하고 뻘쭘해 그럼 못하지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 맞아 나도 그때그때에 따라 달라 준비가 되면 하고 저 절대 못해요 인데? 아 저는 이기가 아닌 것 같아요 멍석 깔아줄 거야 하면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잘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당장 해보면 절대 못해요 근데 나도 낯가려서 이런 거 잘 못해 잘하잖아 춤춰봐 그럼 당연히 추지 여기서 못 춰줄까? 롤리 롤리 이런 근데 나도 낯가려서 이런 거 잘 못해 그냥 애니 너무 신기해 난 이렇게 못 살지만 멋있다 나는 나대로 살게 오케이 굿 오히려 반대되는 게 있으면 이제 서로 보완되는 느낌 아름다운 결론 환상에서 환상으로 환상에서 환상으로 저희 환상궁합이에요? 아닌 것 같아 그치? 환장이야 환장 아니야 이게 환상의 궁합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INFJ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궁합인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앞에서 낯가려서 이러는 것 같은데 일방적으로 제가 맨날 두들겨 맞습니다 할게 지금까지 최성민, 원혜린, 이순우묘 이하린, 김소정 지금까지 순우묘 백세은, 임가은 이순우묘의 현지 무예 담당 이동용 막나니 김예진이었습니다 와! 너 진짜 막나니 김예진 써?